자, 아웃사이더. 아, 박태민이 받아치기 딱 좋은 맵이긴 하거든요. 네. 아, 뭐 박태민 선수 1경기에 대한 아쉬움은 적고 어쨌거나 지금 박태민 선수를 바라보는 팬들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럴 때 정말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줘야죠. 네. 근데 박태민만 바라보는 팬이 많냐? 허리 아프고 복귀한 손찬욱의 부활을 바라는 팬들도 무지하게 많으세요. 네. 그리고 손찬욱 선수는 어쨌건 최근 들어서 경기력으로 허리 부상 이후에 손찬욱 다시 살아난다. 네,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구전, 아 이거 진짜 넘버원 매치. 이 박태민과 대결만 넘어간다면 서기수는 손찬욱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공격전도 없고 아무래도 저그만 아니라 토세 범죄 손찬욱 충분히 다시 이겼는데 과연 손찬욱 2대0으로 가볍게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을 건지 경기 보였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있는 손찬욱 선수 진영이에요. 파란색 토스입니다. 자, 아웃사이더도 역시 저구전을 극복해야만 되는 토스예요. 이에맞선 박태민. 네, 뭐 아웃사이더 뭐 5대2죠. 예, 송병우 선수가 이제 홍준호 선수한테 이겨갖고 이제 한 경기를 토스가 다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이번 그 예선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로리그에서 이제 테란한테 한번 진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예선에서 두 명의 프로토스 박수범, 박용권을 이겼고 또 이제 변영태 선수한테도 이겼어요. 그리고 손찬욱 선수는 아웃사이더 경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 박태민 선수가 A키를 눌렀어요. A키를 눌렀고 심판이 잠시 연결 중단시켰습니다. 채팅 창상 그랬습니다. A를 박태민 선수가 눌렀고 그리고 심판을 중단시켰어요. 그냥 저도 본 그 상황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들 같이 함께 확인하셨습니다만은 경기 중에 갑자기 박태민 선수의 A자가 채팅창에 나왔고요. 심판이 바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네, 뭐 이제 얘기 확인은 해봐야겠죠. 예, 포즈를 신청하려다 잘못된 건지 뭐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경기 중에는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P와 그리고 이제 경기 포기를 의미하는 이제 GG 요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PP를 두 번 쳐서 뭐 실격 피한 신상무 선수의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정은 좀 그 수정이 됐고요. 자, 요 A키인데 A키를 뭔가 P도 아니고 A가 나와서 네. 지금 예, 어떤 의미일지 그냥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냥 저희도 추측할 뿐입니다. 어쩌다가 A키가 남았을지요. 지금 뭐 네. 어택당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극초반이었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손놀림이 워낙 그 빠른 프로게이머들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 간혹 빠른 손놀림 있는 가운데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예, 키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옵션 얼토를 한 다음에 뭐 S 뭐 이런 걸로 스피드 조절. 아, 네 지금 심판이 예. 박태민 선수의 상황을 체크한데 심판이 여러분께 그 상황을 설명드린다고 합니다. 자, 심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협회 임경우 심판입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지금 손창원 선수 대 박태민 선수의 경기 도중 박태민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A 키를 눌러서 키보드의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규정대로 박태민 선수에게 몰스패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PPP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는 약간 문과 수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완화 뭐 그런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A는 사실 그 외에는 근데 경기 중에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박태민 선수는
실수로 인해서 컨트롤의 어떤 그 미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심판의 얘기처럼 그런 실수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오작동, 키보드의 오작동이죠. 사실 A키를 채팅창에 보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의도적인 건 아니었었는데 오작동으로 A키가 어떻게 그 눌러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화면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기 중단이라든가 경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뭐 그 외에 사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을 적용해서 몰스페를 심판이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뭐 2대 0으로 끝났네요. 예, 뭐 규정이고 뭐 그러니까 뭐 심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심판에게 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심판도 예, 어떤 자의보다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예, 뭐 입장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 참, 예,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서 바카스 스타리그 36강 C조 경기 박태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치고 세트수 1등을 밀리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가 막 시작됐거든요. 경기 뭐 중단이었고 A키를 키보드 오작동으로 이제 눌렀는지 아무튼 그 채팅창이 드러나게 됐고 심판은 키보드의 오작동 이고 키보드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실격패에 몰스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정 결국 몰스패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손찬웅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상위 라운드 다음 라운드 서기수와의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손찬웅과 박태민 대결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손찬웅 선수가 이겨서 잠시 후에 서기수와 손찬웅 선수가 대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죠. 서기수와 손찬웅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ou wanna touch you, you wanna touch me too.